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또 오늘 찾아온 오늘의 이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첫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농구 선수? 예, 이게 뭔 일이냐면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여자 농구를 이렇게 그 시합이 있었는데, 예, 너무 처참한 결과로 개발려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예, 좀 다뤄봤습니다. 27대 112.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스코어일까요? 축구로 따지면은 스코어가 한 10, 일단 10점 넘어가야 돼, 축구로 따지면은. 축구로 따지면은 한 진짜, 한 12대 2? 이 정도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일본 112. 예, 112점. 대한민국 27점. 네.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합니다. 예. 너무한 거 아닌가요? 뉴스에서 이렇게 다루고 할 정도라면. 그니까 좀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젖잘싸라고. 근데, 젖못싸네요. 젖못싸. 졌는데 또 못 싸웠다. 잘 싸운 것도 아니라 젖못싸. 이건 도저히 포장이 불가능한 스코어 결과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너무 개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우길기가 보이네요. 그러네요. 전 뭐, 우길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뤄진 경기일까요? 미친 자식이네. 이거 어떤 새끼예요, 이거? 예. 네. 어디야, 여기? 어디서 한 거야? 이거 개. 자, 하여튼 뭐 1차전 때는 106대 52, 2차전 때는 112대 27, 3차전 때는 2차전 때 85점 차로 패배하고 3차전 때는 98대 45. 야. 근데 한국 여자 농구는 리얼 식물임. 저 경기가 어떤 경기였을까요? 일본. 한일 대학 농구 선발대회라네요. 아, 한일 대학 농구. 아, 대학, 여자 대학 농구군요. 27대 112. 85점 차 패배가 성인끼리 대결에서 나왔다는 게 좀 충격적이다. 현재 같은 시스템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대학 농구잖아. 뭐 정식 뭐 그렇게 뭐 프로들 경기들도 아니고, 프로 전 단계가 대학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프로 전 단계잖아. 그럼 지금 이 대학 농구라는 거는 나름대로 그냥 어떤 국대로서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축구 저기 그 태국인가 거기에 개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들이 곧 프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해. 사실상 이제 미래의 국대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기인데 112대 27이라. 야, 이게 현재 같은 시스템과 모습이면 농구뿐만 아니라 대다수 구기 종목들은 앞으로 올림픽 못 나갈지 않을까요? 여자 대학 선발팀이라는 거 보면 대학 올스타란 소린데 너무 처참한데요. 자, 옛날에는 실업에서 뛰다가 은퇴한 선수들이 대학교에 가고요. 그러면서 여자 대학 농구 선수로 뛰었는데 농구대잔치 시절 삼성생명 최경희가 생각이 나네요. 여자부 통산 득점 1위 선수였는데 은퇴 후에 숙명여대에 진학해서 숙명여대 선수로 뛰었었죠.
지금은 판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 대학 농구랑 다르게 여자 대학 농구 선수들은 준프로급 선수들이 아니라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 혹은 은퇴 선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재풀이 좁아요. 여자 농구 선수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네요. 예. 여자 농구든 여자 배구든 드래프트는 무조건 고졸만 나오고 대졸이 안 나오죠. 다른 남자 스포츠처럼. 여자들의 신체 능력이 남자들보다 빨리 꺾이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짐작도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가기 때문에 대학 선수들은 그냥 동호회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아, 그래요. 여자 농구는요, 작년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 이진급에도 패했어요. 지금이 일본 여자 농구 사상 최전성기예요. 올림픽은 메달 팀이잖아요. 지금 파리올림픽에 축구도 못 나가죠? 배구도 못 나가죠? 4대 구기 종목이 모두 파리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구기 종목 경쟁력이 도마에 올랐다. 4대 구기 종목이 모두 파리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구기 종목 경쟁력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어제 끝난 한일대학 선발 농구 여자부에서 우리가 3전 전패를 했는데 2차전에선 27대 112로 지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하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부조가 울리자 경기화면에 27대 112 충격적인 점수차가 뜹니다. 무려 85점 차. 네티즌들이 합성이 아니냐고 말했을 정도로 믿기 힘든 치욕적인 패배였습니다. 2쿼터 41대 10에서 일본이 자유투를 성공시킨 뒤에 정말 어이없는 참. 우리는 양궁이랑 사격 뭐 레슬링 정도로 뭐 기대를 해봐야 되나? 와, 이게 지금 파리올림픽 구기 종목 사실상 전멸이다. 축구, 남자, 여자 다 탈락. 8강 따리. 2차 조별 예선에서 탈락. 와, 여자는. 농구는 올림픽 사전 예선 불참. 여자 선수단 탈락. 배구는 예선 대회 참가조차 실패. 예선 7전 전패 탈락. 핸드볼 탈락. 그래도 본선 진출, 아시아 예선 4전 전승. 핸드볼. 핸드볼은 좀 그래도, 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고. 하키, 탈락, 탈락. 야구는 정식 종목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참, 올림픽하고 그랬으면은 좀, 볼만한 경기들,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와가지고, 신박하다, 재밌다 하면서 뭔가 볼거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파리올림픽은 어떡하지? 막, 그리고 막 진짜 잘 몰랐던 선수, 잘 몰랐던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잖아. 뭐, 컬링 같은 경우도 막, 하나의 밈화가 돼가지고, 또, 국민들의 좀 뭔가 웃을 만한 그런 거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이 파리올림픽은 정말 암담하네요. 예, 암담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자 09년생 남자 vs 11년생 여자. 맞짱 영상이라고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트위터, 예, 지금 X에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293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댓글이 공구 남자가 얘 왜 싸우게 됐냐? 여자랑 남자랑 맞짱 뜨는 일이 없지 않느냐? 왜 싸우게 됐냐면은 이제 남자가 09년생 남자가 11년생 여자애한테 함 하자 했는데 여자가 싫어? 인연이? 하고 싸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선동 댓글을 올리게 되고 그거에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동조하는 그런 선동 댓글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예. 성행위 강요, 거절하자 폭행, 폭행남 신상 공개하라, 제대로 처벌하라. 뭐 이런 식으로.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 저게 야스 안 해줬다고 저런다고. 예. 영상부터 보시죠. 예, 풀영상에서는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풀영상에서 궁금하신 분들, 이게 너무 좀 자극적이라서, 풀영상에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카페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송 보신 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실제로 이, 저 장소에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으로는 그래요. 쟤네들이랑 아는 사이인데요. 허위사실이에요. 저 11년생 여자애가 먼저 남자애랑 맞짱 떠도 이길 것 같다. 왜소해 보여서. 이기면 네 소원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자리에서. 예. 아, 그러면 뭐 내 소원 들어주면 뭐 해도 돼? 해!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 여자애가 자기가 싸워서 멸치는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싸워보자. 뭐, 이기면 뭐 해주겠다. 그래서 뭐, 그래서 주변에 여잔데 이기겠냐 뭐 이러는 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뭐 싸우게 됐다고 합니다. 예. 아. 참 불필요한 그 갈등이고 다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모르겠어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예, 안타깝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말리지는 못할 망정 그 와중에 영상 찍으면서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명령하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 사건. 예.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사건 베스트 5에 꼭 들어갈 것 같아요.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고. 2004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중학생 1학년 여자애 한 명을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 갈취하고 협박하고 영상 찍고 뭐 지금에서는 도저히 지금 시점을 일어날 수가 없을 그런 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그 사건이었어요.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요즘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44명 중에. 딸 낳고 맛집 차려 논란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올라왔어요. 백종원 아저씨도 간 곳이라고 하네요. 예.
니마 그 시장을 가오. 예. 어디 편, 이거 영상 좀 찾아줄 수 있어? 과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SNS에는 부성애가 넘치는 글을 올려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가 오지 않나. 예. 믿음직한 아빠가 될게. 내돈 쓰며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도 이제 보실 텐데요. 예. 그 44명의 가해자들끼리 또 나이가 먹고 나서도 어느 정도 계속 커넥션이 있고 또 뭔가 좀 활성화가 돼 있는 경우가 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참 웃긴 일이죠. 예. 자, 요 영상에 나온 것 같은데. 10분 5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분 5초. 가해자가. 틀렸다. 아, 여기는 곧장 없이 비비는 거 보죠?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막내라 그런가 보다. 밥 먹는데 여기서, 아니, 밥 먹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찍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 나도 좋아. 나도 좋아해. 그래도 기특하네. 응? 저분 아닌 거 같고. 이분 아닌 거, 너무 어려 보이는데? 이 사람 같은데? 어디 모자이크가 나와? 어디 모자이크가 나와, 랄프야? 아마 근데 영상 업로드 되고 나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수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백종원 대표님은 뭐 잘못 없으시지. 그 여기 댓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범이 운영하던 곳입니다. 백 대표님 당연히 모르셨겠죠. 예. 청도 가마솥 국밥이라는 곳이네. 박기범, 1986년생. 지금은 결혼해서 10분 35초? 10분 35초에 나온다고? 예, 네, 모자이크 돼가지고. 귀엽네. 아, 뒤에 이렇게 손님이고. 손님 같은데? 아, 여기 영상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 영상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무튼 이름이 박기범, 86년생. 아내랑 결혼하여 딸을 낳고 잘 살고 있다. 청도 가마솥 국밥을 운영 중이다. 지금도 돈을 존나 끌어모으고 있는 현실인 거다. 이거 나락보관소라는 그뭐 유튜브 채널에 나온 나락보관소. 뭔가 목소리가 이게 지금 연상이 되네. 운영 중인 거고 현재는 맛집으로 알려져 지금도 돈을 존나 끌어모으고 있는 현실인 거다. 이거 그 말투 있잖아. 그거 쓴거 같은데? TTS? 나오네. 말벌집. 맞네. 말벌의 세력이 커지면 위험도가 높아지며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기에 말벌집을 일찌감치 제거하는 것이 벌소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 한다. 즉 119등의 전문가들이 나서야만 아예 뿌리 뽑히는 말벌집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주동자 박기범의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청도 가마솥 국밥집을 건드리자 점점 사건이 커지고 공론화되며 백종원 유튜브 채널 댓글까지 난리 난이 상황.
어제 영상에서 나는 사건 주동자의 부모님과 같이 운영하는 가게라며 잘못된 정보를 누설했으나 잘못 쏘아올린 공이 더 자세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도다. 그렇다면 어제 영상 이후 벌어졌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것인거다. 자, 뭐 그런 것인거다. 어제 내가 영상을 올린 이후 참 많은 것이 바뀌었고 내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도 끔찍한 나머지가 되겠다는 허물을 보여줬던 기범이 형은 내 영상이 올라오고 무언가 숨기게 있었는지 겨울철 청설모 마냥 전나 빠르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버린 거다. 뭐 그리고 이러한 모자란 사촌형을 챙겨주고 돈을 벌게 해줬던 사촌동생은 처음 내 영상이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과 기범이 형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며 잡아댔고 이후 주민등록 등본까지 이게 지금 관계가 좀 복잡한데? 어 이게 일부부터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100만 건 넘었네. 어제 올라온 건데. 야 이거 밀양 사건 이게 드디어 이제 저 수면 위로 올라오는구나. 이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밀양 그 사건의 가해자 중에서 몇몇의 신상이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또 계속 지워지고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은 여러분들 2004년 경남 밀양 남고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강간했다.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사건 개요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가지고 1년 동안 성폭행을 했었던 사건이고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의 현재 나이는 만 35세에서 38세 정도 예. 된다 그러고 단순히 협박을 통해 약점 등을 빌미로 벌인 윤간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폭력을 이용한 예, 강간이었다. 새 파이프로 두들겨 패서 저항을 못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한 것을 기점으로 1년 이상 폭행, 강간, 협박이 지속됐다 그럽니다. 윤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도 했었는데 실제로 조사 중 인터넷으로 유포된 것도 밝혀졌고 이후에도 협박, 강압에 의한 성관계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둔기 폭행과 금품갈취도 이어졌다고. 그리고 이제 44명의 그 가해자들 중에서 여학생들도 나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공범인 거죠. 망을 봐주거나 촬영을 위해서 동원이 되고 예 진짜 피가 끓는 사건이죠. 예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냐면요. 기소는 10명이 됐습니다. 구속은 7명, 불구속은 3명. 이제 구속 7명은 아주 좀 정말 개악질이라고 봐야겠죠. 얘네들은 정말 악질. 예. 얘네들은 정말 악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년부 송치는 20명, 공소권 없음으로 13명.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대가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거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으로 영화도 나왔던 것 같아. 천우희 씨 주연을 해가지고 갑자기 기억나는데 있지 않나? 그지? 항공주 그지? 이거 상 받았잖아 영화. 기억나네 갑자기. 그래요. 이거를 돈을 대가로 합의를 했다고. 그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에 4명은 소년원에 가고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이 되었다.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실제 조사를 받은 42명 외에도 75명이 더 있었다. 최대 117명으로 추정이 된다. 이 밀양 조그만 도시에서. 밀양 저기는 동네가 뭐 신안 같더라. 저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학교 찾아가서 괴롭혀서 피해자 다른 데로 도망갔다. 뭐 2차 피해죠.
저 지역 여조를 돌렸는데 성폭행 당한 게 피해자 잘못이라고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64%가 나왔다고? 피해자를 대하는 지역사회 편견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 밀양 시민의 64%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미쳤다. 와. 바르지 못한 가정교육 등에서 비롯한 불건전한 피해자의 행실이 성폭행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딱 그거지. 옷 야하게 입고 다녔다고. 뭐 네가 잘못했네. 왜 그러고 다녀. 표적될 짓을 네가 했네. 밤늦게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와. 잊혀질 권리. 사전적인 뜻은 인터넷상 타인의 주목으로부터 집중 잊혀지길 바라는 것은 무모한 행동인거다. 자, 그렇다. 오래된 사건이었고 이제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건, 어쩌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밀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요약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게 이전 이름 채팅으로 유인하여 사건 개요고 있지만 윤단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인 거였다.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인 거다. 이후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순경이 된 여성은 민원에 시달리고 또 한 명의 가해자는 네티즌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내가 지금 이름을 뭐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얼굴이 계속 이제 가해자 중에 한 명이 공무원이 돼서 경찰이 됐어요.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예. 뭐 저 영상 찍거나 이렇게 할 때 뭐 도와줬겠죠? 가해자들 도와주는 공범이죠. 예. 공범의 여학생이 나중에 경찰이 됐습니다. 팀들의 신고로 취직이 무산된 경험이 있는 것인 거였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며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 불렸던 남성 가해자는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닌 거다. 오히려 사건이 터지고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시끄러웠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 공개도 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던 것인 거예요. 자, 솔직히 나는 이번 사건의 주동자를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미 신상이 털린 가해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대조하여 인스타그램을 추적한. 와, 이 사람 밝혀냈구나. 잘 살고 있는 박기범. 밀양 통이었던 거야? 밀양 사건의 가해자 박기범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인 거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봐라. 너 가해자들과 아직도 마팔 잘만 되어 있더라. 이름은 박기범이고 1986년생. 현재는 아내와 결혼하여 딸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는 거다. 아, 그리고 제일 열받는 부분은 현재 이 남성이 청도가마솥국밥이라는 식당을 부모님과 운영 중이고 현재는 맛집으로 알려져 지금도 돈을 쫙 끌어먹고 있는 현실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딸을 키우는데 돈 걱정 없이 아주 잘 키우고 있으며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없애줄 것이라는 오글거리는 멘트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던 것이었던 것. SNS에 올렸던 본인 SNS에 올렸던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 뭐.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이네. 행여나 내 딸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없애줄게.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될게. 그리고 요 내용은 좀 너무 작아서 딸아,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마라. 건강해라. 돈 더 많이 벌어서 그냥 애비가 벌어둔 돈만 써라. 갖고 싶은 거 갖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런 의미로. 예. 오와, 기범이 형, 네 딸 인생에 걸림돌이 없게끔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걸림돌이 생기게 생겼잖아. 아, 뭐 그리고 여기 나온다. 딸아, 아무것도 데려하지 말고 건강하게 평생 아빠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운동하고 관리나 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무라. 아빠는 그것밖에 바라는 거 없다.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주는 돈이나 쓰면서 잘 살라고 운동하고 관리나 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먹기 상 그렇게 하진 못할 분들이 많을 텐데 너는 거기서 혼쭐내러 오신 분을 보면서 나는 이 X가 기분이 나다고 해. 야 이거 어떻게 다 찾았냐? 이 X가 아니라고 부인할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영상에서 말한 게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면 증명을 한번 해보면 되잖아. 와 맞다 맞다. 너는 쇠고랑을 차고 감방에 갈 것이 아니고 소년원으로 각기의 주범이라고 해도 전과 기록이 크게 날 수 있긴 하겠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너가 기분이 나빠서 이 영상을 신고하면 오히려 너가 맞다는 게 더 특정될 텐데 앞으로의 처신을 정말 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뭐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 채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며 안심하고 있을 몇몇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다행인 걸까? 아직 만들지 않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채널인데 말인 거지. 그리고 이번 영상은 상당히 파급력이 커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좋아요와 공유해주시고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거다. 이와 별개로 내 채널에 찾아오며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냐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직업이 유튜버이니만큼 수익적인 부분들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나는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나는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다뤘던 영상들을 모두 내릴 자신이 있는 거다. 그리고 솔직히 정의감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대답하자면 나는 그저 사회에 대해 화가 많은 사람일 뿐이지 정의감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거다. 만약 정의감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활동했다면 이러한 영상들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조금은 기대감을 버리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끔 터지는 영상들의 긍정... 2부 보자 2부. 와 이거 어떻게 찾아냈냐? 난 그 경찰 됐다는 여자는 본의 아니게 보게 돼서 내가 찾아서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막 도배를 하더라고 DC에서 누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저 여자애가 형사 그 저기 그 경찰 됐다고 어. 끝까지 공개하면서 끝까지 가족이 아니라 19 등의 전문가들이 나서야만 나의 뿌리 뽑히는 말벌집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건을 주고 있는 다시 한번 정리하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것인 거다. 자, 뭐 그런 것인 거다. 어제 내가 영상을 올린 이후 참 많은 것이 바뀌었고 내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딸에게 믿음직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허물을 보여줬던 기범이 형은 내 영상이 올라오고 무언가 숨기기 있었는지 겨울철 청설문 마냥 저한테 빠르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버린 거다. 뭐 그리고 이런 모자란 사촌형을 챙겨주고 돈을 벌게 해줬던 사촌동생은 처음 내 영상이 가족 단위로 운영 저기 한 게 아니라 그 사촌동생이 사촌동생네 가족이구만. 거기서 박기범은 일을 하고 있던 것 같고 친척이네.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과 기범이 형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며 잡아뗐고 이후 주민등록 등본까지 공개하면서 끝까지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만 친척이 맞냐는 질문에는 손가락에 테이저건을 맞은 오랑우탄 마냥 댓글을 달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다. 이후 사람들의 계속된 의심에 내일 아침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주민등록 등본을 떼오겠다라며 억울함이 하늘을 두를 듯 뿅뿅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식당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삭제해버린 상황. 자 그렇다면 해당 가게 사장님과 기범이 형은 가족이 맞는 걸까? 지금은 기범이 형이 쫄티를 하는 바람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되어 관련 댓글들은 사라졌지만 이 댓글을 한번 보면 같은 피 아니겠냐는 워딩을 사용하는 걸로만 놓고 보면 어이 나오네. 어우야 당연히 같은 표 아니겠습니까, 형님? 188주 전에. 가족임을 의심할 수 있는 단계인 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심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댓글들을 찾아봐야 하는 것인 거였다. 자, 이 댓글을 한번 봐라. 오와, 와 청도가마서 국밥 사장님.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와, 기범이 형. 도대체 왜 숙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빨리 믿음직하게 해명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후 해당 가게 사장님은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기범이 형의 취업 스토리를 전했는데 한누리꾼이 왜 채용했냐고 물어보자 당시 기범이 형이 돈이 없어서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했고 자신은 채용을 극구 말렸지만 자신의 부친이 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책임을 전가한 것인 거다.
이렇게 내 채널에는 계속해서 댓글들이 달렸고 나에게는 여러 번의 제보들이 쏟아졌는데 백종원 채널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한 손님이 해당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었고 손님이 꽉 찬 테이블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물 좀 달라고 10분이나 말했으나 주저나 언성을 높였다는 것인거다. 이 때문에 박기범은 결국 토라진 사춘기 소녀마냥 고함을 지르고 막말을 하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것인거예요. 해당 댓글에서조차 가게 사장님은 그 사람은 가게 직원이었고 아들은 자기 혼자라며 선을 그어버린 거다. 또한 해당 식당에 대한 제보들도 여러 번 들어온 상태로 네티즌들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청도 가마솥 국밥집이 뭐가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거다. 그러니까 현재 해당 가게 주소로 건축물 대장을 조회하면 조회가 불가능한데 이것은 즉슨 무허가 건축물로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식당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는 애초에 농지이기 때문에 건축도 안 될 뿐더러 식당 영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박기범은 과거 밀양에서 투모로우 어구삼이라는 옷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여기 보면 박기범의 지인들이 투모로우 어구삼에게 기범이라 부르며 온갖 아양을 떠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다. 이렇듯 영영 못 찾을 것 같았던 사건은 이렇게 끌어올려졌고 현재는 각종 언론사와 커뮤니티 등에 뿌려지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뜨거운 화제가... 야, 이 밀양이 진짜 그 사회가 약간 좀 폐쇄적이다. 저런 일 있고 그러면 서로 뭔가 트라우마, 그러니까 가해자도 뭔가 이게 좀 반성의 의미로 어 다르게 살고 해야 되는 그 지역사회 자체가 굉장히 좀 폐쇄적인 것 같아. 야, 소름 돋네.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인 건데 난 이런 상황 자체가 기쁜 거라. 그리고 기범이 형은 언제든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뭐 예전에 내가 지목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하게 대응했고 심지어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묻혔던 사건들도 있는데 지금은 대놓고 자신이 당시 사건의 가해자임을 알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인거다. 자, 아무튼 내 채널의 업로드 주기가 너무 빠르다고 이슈에 집중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서 업로드 주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이슈에 여러 편 만들어 보도록. 밀양이라는 단어가 유튜브에서 금지시킨 단어 같다. 무허가 식당이라는 것은 영업 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부가세, 소득세 안 냈단 얘기 아니냐? 국세청 뭐하냐? 와...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상 올라온 지 지금 10시간밖에 안 됐고요. 이 전 영상은 지금 어저께 올라왔는데 벌써 조회수 100만 건 넘은 것 같고요. 밀양 이 성폭행, 집단 성폭행 사건 자체가 커뮤니티 내에서 한 번씩 누가 자꾸 불을 이제 지피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DC에서도 그러고 여러 곳에서 뭔가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항상 뭔가 제재당하는 느낌이었거든. 금방 또 떠오르랑 말랑하면 다음날 삭제돼 있고 다음날 삭제돼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거 지우는데 굉장히 좀 혈안이 돼 있었나 봐, 그 가해자들이. 어. 와. 요거는 진짜 미스테리로 다뤄도 될 정도야. 어.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것도 지금 댓글들 보니까 지금 이 밀양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점점 잊혀져가는 사건이었거든. 이 사건 자체가
얘네들이 그 당시 성인이고 그랬으면은 뭔가 더 적절한 처벌을 받았겠지만, 어, 거의 뭐 처분이었지, 처분. 어. 참나 진짜. 그러니까 그 쟤네들이 지금 누구는 경찰이 됐고 뭐 누구는 뭐 미용사가 됐고 누구는 뭐 식당 주인이 되고 누구는 뭐 사업을 하고 어 다 뭔가 사회 각지 각 곳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정말 악질들만 그 당시 조사할 때 어 처분을 받았을 거 아니야 쟤네들이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몇 명이 나온 거고 어 일단 공식적으로는 44명인데 와 좀 지역사회의 어떤 참 무서운 그런 부분을 접하는 것 같네요 진짜로 자, 아무튼 요 이슈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뭔가 더 주목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어떨까요? 이미 그들은 다 법적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도 보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느끼지만 이거 사실 사적 제재가 맞거든요. 예. 당시 어쨌건 죗값을 치렀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할 테니까 뭐 여러 활동들 하지 않았겠어요? 법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따지고 보면 이게 사적 제재가 맞거든요. 예.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몇 번 올라오고 하는 정도로 계속 끝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계속 올라갔다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락 하고 그러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가장 그들에게 가장 좀 큰 어떤 처벌이라고 한다면은 전 국민이 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어 이거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우리 기억 속에서? 예.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참 웃긴 게 얼마 전에 그 더글로리 드라마 유행하고 그러면서 실제 더글로리 사건이라고 하면서 그 스스로 목숨 끊으신 분 그분 기억하세요? 카라큘라 채널에도 나오고 있었던 분. 예. 그 괴롭혔던 그 가해자들. 되게 뭔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예. 표예림 사건. 예. 불과 몇 달 전이었죠. 잊혀져 가고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씁쓸한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